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1회, 2회 통합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스 유체 역학 과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보면 200도씨라고 온도가 주어져 있고 정압하고 동압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압이라고 하면 그죠? 정압이라고 하면 관 속에 흐르는 유체가 있을 때 배관의 직교 방향 관이 이렇게 있으면 말입니다. 그죠? 관이 이렇게 있으면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배관의 직교 방향으로 미치는 이 압력을 이것을 우리가 정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체가 흐르는 속도에 미치는 이 압력을 우리가 동압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속도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도압. 그렇죠? 속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르누이 정리 있죠, 그죠? 베르누이 정리에서 감마분의 P는, 그죠? 감마분의 P는 EG분의 V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G이골은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 G이골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 감마분의 P는 우리가 압력 수두, EG분의 V의 제곱은 우리가 속도 수두, 그다음에 G는 위치 수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 수두는 우리가 무시를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 압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전체 압력을 우리가 PT다라고 이야기할 때 PT는 PS 더하기 PV 값이 되는 것이다. PS는 정압을 가리키는 것이고 PV는 우리가 속도압, 즉 다시 말해서 동압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분의 P라고 하는 것은 그죠? 감마분의 P라고 하는 것은 EG분의 V의 제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죠? 이 값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감마를 곱하게 되면, 여기다가 감마를 곱하게 되면 P 값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EG분의 감마 V의 제곱이다. 이것은 우리가 감마 곱하기 C 값이다. C 값은 우리가 일정한 값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PT 전체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한번더 변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그죠? P라고 하는 것은, EG분의 감마 이꼴은, 그죠? 감마 이꼴은 로지하고 똑같죠? 그죠? 로지하고 똑같습니다. 로지에다가 곱하기 V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G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마 곱하기 C 값이다. 그죠? 자, P에다가 더하기 2분의 로 V의 제곱이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감마 C하고 똑같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P에서 정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속도압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T라고 하는 것은 그죠? 전체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S에다가 그죠? PS에다가 더하기 2분의 로 V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V 꼴로 놓게 되면 루트가 되겠고, 그죠? 루트가 되겠고, PT-PS에다가, 그죠? 가로 닫고, 여기다가 2를 곱하게 되고, 로로 이렇게 나눠주면, 여러분께서 유속을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V 꼴은 루트, 그죠? V 꼴은 루트에다가,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그죠? PT라고 하면, 정압이 200kPa, 동압이 1kPa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압 더하기 동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200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kPa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괄호 열고 마이너스 PS라고 하면 정압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200kPa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의 단위가 킬로파스칼이라고 하면 그죠? 이 킬로파스칼의 단위는 이꼴은 1 킬로뉴턴 그죠? 킬로뉴턴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죠? 그죠? 킬로뉴턴 퍼 메다 제곱. 자, 여기에서 킬로뉴턴 퍼 메다 제곱이다. 이렇게 대입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킬로뉴턴이라고 하면 1000 뉴턴이 된다. 그죠? 킬로뉴턴 킬로뉴턴 이렇게 약분을 시킬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우를 우리가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죠? 로우 값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우 값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체 상수 값이 여기에 여기서 단위를 적게 되면 줄 퍼 킬로그램, 그죠? 줄 퍼 킬로그램 K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여기에 분모에 들어가는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가 들어가게 되면 공식은 피버 이꼴은 그죠? MRT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V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P 이꼴은 V분의 M에다가 RT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값이 뭐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로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 이꼴은 로우 RT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로우 이꼴로 놓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로우 이꼴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T분의 P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압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200kPa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정압은 200kPa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압력에 나타난 압력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200kPa이다. 그죠? 이것도 단위를 kN per meter 제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상수는 287이다. 그죠? 기체 상수는 287 줄 퍼 킬로그램 K 값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곱하기 온도라고 하면 273에서 온도가 200도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1kN이라고 하면 그죠? 1kN이라고 하면 1000N이다.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줄이라고 하면 1N 곱하기 메다가 되는 것이다. 줄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뉴턴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로우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4733 그죠? 1.4733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된다.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매스 질량 값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1.4733을 이제 결국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 주셔야 되겠다. 자, 1.4733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이다.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 압력의 단위는 여기에서 킬로파스칼 또는 200kPa 여기에서 압력의 단위는 우리가 킬로그램 폴스 단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킬로그램 폴스 단위로 여러분께서 변화를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 이꼴은 MO에다가 곱하기 A다 이렇게 표기를 할 때 자, 이것은 우리가 1kg 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kg에다가 곱하기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 단위하고 똑같죠. 그죠? 메다 퍼 세커의 제곱 단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분모에다가 놓게 되니까 그죠? 킬로그램을 분모에다가 놓게 되니까 분자에는 1kg 폴스, 그죠? 1kg 폴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9.8이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모에 9.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메다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9.8 메다 이렇게 남겠고 세커의 제곱이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곱하기 세커의 제곱 분자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요 킬로그램하고 요 킬로그램하고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kg 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kg 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9.8 뉴턴 단위하고 똑같죠. 그죠? 킬로그램 폴스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뉴턴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은 분모에는 메다 3승하고 메다만 남겠죠. 그죠? 메다. 그러니까 메다 4승. 여기에 메다 제곱이 있으니까 이게 결국 뒤집혀서 분자에 올라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V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은 36.9라고 하는 숫자. 그죠? 36.9 메다 퍼 세커가 되겠다. 그죠? 36.9 메다 퍼 세커로 여러분께서 단위를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이것이 문제 1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